아까 이야기 잠깐 하신 권성동 씨 사주 어때요? 아니 사주는 모르는데 그 양반 네. 관상을 보면 재밌어. 그 양반은 어떻게 보면은 주인을 물은 어떻게 보면 강아지 같은 거거든. 쉬운 말로 이런 표현이 지금 그렇지만 그 양반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속해 있던 당에 나라님이 된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거든. 근데 그 탄핵까지 법적인 절차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굉장히 나서서 했던 사람이거든. 쉬운 말로 자기 당의 대표이자 대통령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잡는 데 일조를 한 사람이거든. 그런 사람이 지금 현 윤 정권에 와가지고 또 실세 아닌 실세가 되어 있는데 또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주동으로 또 MBC 방송국도 찾아갔었고 웃기는 사람인지. 근데 그 양반은 또 말로가 보인다. 왜 이렇게 무리수를 띄우는지 자기가 어느 정도 자제하고 그리고 아무리 정치인에서 좌파 우파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기본 성향이나 기본 도리가 있는 건데 그걸 많이 벗어난 사람이에요. No. 그런 사람들은 말로가 좋을 수 없어. 그 양반도 자기가 토사구팽이 될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거든. 윤 정권이 지금 들어서기까지 시끄럽던 사람들이 있잖아. 그런 사람들은 지금 조용하고 있잖아. 근데 또 지금 이제서야 후발로 나온 사람이 떠들고 있고 그러고 있는 형국인데 글쎄 그 양반도 길어야 이번이 아마 국회의원으로서 아마 마지막 행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. 그 양반도 또 정권이 만약에 내 말대로 바뀐다면은 그 양반이 아마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 분명히 될 것 같이 나는 보고 있는데 여당의 1번이겠지. 타켓으로 그 양반이. 그게 죽을 짓을 하고 있는겨.